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MZ들이 주목하는 이 브랜드. 바로 원료를 재활용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의류기업 파타고니아인데요. 소비자들에게 신제품보다 중고품을 권하는 이 독특한 회사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금융위기에도 연간 50%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 놀라운 성공 비결은 바로 안녕하세요. 사회적 경제 모든 것 MC 김혜은입니다. 생각만 해도 입안이 상큼해지는 첨가물 브랜드 선키스트. 리오넬 메시가 뛰었던 스페인의 축구 명가 FC 바르셀로나, 전국 400개의 점포를 둔 국내 대표 와플 브랜드 와플대학까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 익숙한 기업들이 모두 협동조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키스트는 미국 6천여 개의 감귤 재배 농가가 도매상의 횡포에 맞서 결성한 협동조합이고요. FC 바르셀로나는 조합원들이 후원금을 모아 구단을 직접 운영하는 세계 최초의 축구 협동조합입니다. 와플대학은 가맹비나 로열티 없이 조합원들에게 창업을 적극 지원하는 착한 협동조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뿐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명품 자동차 람보르기니, 세계 4대 통신사인 AP통신까지 협동조합은 국내외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인기의 이유를 알려면 먼저 협동조합의 포괄적 개념인 사회적 경제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란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말하는데요.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와 다른 점은 자본이나 성장보다 사람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입니다. 또 빈익빈 부익부, 경제 불안과 실업을 포함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주거나, 셰어하우스를 운영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거나, 무분별하게 파괴된 환경을 지키는 일 모두 사회적 경제의 예시가 되겠죠. 한 번 더 정리하면 사회적 경제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버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웃과 나누고 돕는 문화가 발달했었죠. 사회적 경제 역시 짧은 기간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만큼 성장한 데는 이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로 체인지 메이커인데요. 공동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주 올레길의 창시자 서명숙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제주의 일부 마을들이 관광지에서 소외되자 제주의 구석구석을 걸으며 여행하는 올레길을 만들었고, 지금은 관광객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효자 상품이 됐죠. 이렇게 주변을 향한 작은 관심과 아이디어만 있다면 체인지메이커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회적 경제의 이모저모를 알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지금은 디지털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이면서 각종 자연재해가 세계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시대이기도 합니다. 새 시대가 시작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사람 아닐까요? AI도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고 공감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공동체의 힘이 사회적 경제와 함께 더 강해지길 응원해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의 모든 것, MC 김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